민주진보시민통합정당 연속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한미 FTA의 일반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한미 FTA 처리, 이것은 국민이 원하는 바고 민주당의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정상 진행 중인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고 취득한 민생법안, 대안처리제도 개선안, 미디어랩법안, 정치자금법 등의 긴급한 변화를 우선 논의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하고 한나라당은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책임지고 미국과의 ISD 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한 이상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오기 위한 미국과의 대화 하루바퀴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치 없이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서 한미 FTA 법안을 직권상정 날치기를 감행한다면 이번 국회는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급한 민생현안, 예산안 모두 내팽개친 채 FTA만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따르는 이 국민적인 심판, 이명박 한나라당이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